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를 한 번에 끄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원 버튼을 한번 눌렀다 떼는 겁니다. 전원 버튼으로 끄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요. 아주 예전, 그러니까 윈도우 95나 98 시절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전원 버튼을 눌러서 꺼도 괜찮아요. 시작 버튼, 전원, 시스템 종료를 누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오래 누르고 계시면 안 되고 전원을 켤 때와 마찬가지로 짧게 눌렀다 떼셔야 됩니다. 만약 3초 이상 누르게 되면 강제 종료가 돼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바탕화면이나 작업 표시줄에 전원 아이콘을 만드는 건데요. 이 방법은 본체가 책상 밑에 있어서 전원 버튼을 누르기 어렵거나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종료 대신 절전이나 최대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해놓으신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신 후에 새로 만들기 바로 가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여기에 셧다운 다시 S 한칸 띄고 다시 T 한칸 띄고 숫자 0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을 클릭하고 종료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제 마침을 클릭하면 이런 아이콘이 생겼을 겁니다. 자,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아이콘을 전원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해당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신 후에 속성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콘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전원 버튼을 사용해 줄게요. 더블 클릭. 이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아이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컴퓨터를 종료할 때 전원 버튼을 누르기 힘드신 분은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바탕화면에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작업 표시줄에 놔두면 좀더 사용하기 편리하겠죠? 작업 표시줄에 넣으실 때는 해당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바로 여기에 넣으시려면 잘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빈 공간에 넣으신 다음에 얘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시작 버튼 옆에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 작동이 되는지 클릭해 볼게요.